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백악관에서는 미국 부채의 상한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기 브리핑에서 했던 말인데요. His intention, 즉 미국 대통령의 intention, 의도는 debt limit, 부채 한도를 높이는 투표를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빚을 질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2조 달러라고 하고요. 현재 부채 상황은 28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즉 이미 이 부채 한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제니 옐런 장관도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채 한도를 이 상황에서 높이지 않으면 왜 위험한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고문님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부채 한도와 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백악관 측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안 되면 국가 부도예요. 그러니까 뭐 연방 정부와 모든 지출을 삭감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일단 신규 채권을 발행을 못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 잔액 이 한도를 유예 수준 이전으로 다시 돌려야 돼요. 지금 재무부가 갖고 있는 거는 4,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 유예가 2년 전에 한도 유예를 이제 받을 때가 1,364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럼 4,500억 달러를 1,364억 달러, 3,000억 달러를 시장에다 확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지금 3,000억 달러가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걸 한번 경험한 게 오바마 때 경험을 했죠.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디폴트를 내고 주가가 뭐 폭락을 하는데 뭐 그때 참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뭐 당시에 수습이 잘 안 되니까 미국 신용 등급까지 하락이 된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2011년인데 딱 10년 만에 이제 다시 오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뭐 이런 부채 한도 늘리는 의회의 전적은 보면요. 지금 한 200년 역사에 98번 해서 다 수정이 되고 네. 뭐 인상이 됐고요. 요번에 이제 요거를 사실 레버러지 딜의 어떤 레버러지로 쓴 게 뭐냐면 부양책을 공화당에 굉장히 많이 근접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거의 대가로 야 이거는 좀 뭐 해줘라 해서 지금 넘어가는 건데요. 일단 만약에 안 되면 세수로만 부양책을 써야 되고요. 근데 세수는 부채 상한에 먼저 사용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쓸 돈도 없고 아주 일시적으로 과도한 돈이 지금 유동성이 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8월부터는 이제 또 미국 의회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네. 이번 타임을 놓치면 한 달간 굉장히 혼돈스러운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휴가 시즌이 되기 전에 과연 이 부채 한도 상한하는 것에 통과가 될 수가 있을지 미국의 또 부채 국가 부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 또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지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프 베이조스 이 우주선에서 내린 직후에 가진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말말말인데요. The demand is very, very high. 우주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저희 블루 오리진은 올해 휴먼 미션스,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 미션을 올해만 두 번 더 진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프 베조스 이번에 우주를 10분 19초 동안 비행했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버진 갤럭틱의 브랜슨 회장 때와의 다른 점, 이번에는 조종사가 없었다고 하네요. 자, 이 우주 비행에 관련한 뒷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마저 들어보시죠. 네, 자,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우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은퇴 여행으로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카르만 라인이라는 100km를 넘어서 그 앞에 있던 80km를 이제 기록을 깨고 네. 사실 80km냐면 100km냐 논란은 뭐 계속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브랜슨의 80km를 깨면서 했는데 자 이제 이 비행선은 계속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셰퍼드인데 뉴 셰퍼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셰퍼드는 뭐냐면 1961년도에 궤도 우주 궤도 항행 그
궤도 비행을 한 최초의 비행사 이름이 뉴 셰퍼드고요. 아. 어저께가 뭐냐면 닐 암스트롱하고 버드 올드린이 달에 참륙한 예, 52주년 되는 날을 기념을 했습니다. 같이 탄 사람들을 보면 윌리 핑크라고 1961년대 이 우주인 선발대 1등을 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선에 못탄 여성을 태웠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데이먼이라는 18살 된 이번에 네덜란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학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입학 선물로 322억짜리 선물을 준 겁니다. 대단한 아버지시네. 야, 우리나라 최태원 회장은 아직도 요구르트 뚜껑에 이 뭐 무슨 할타 먹는다는데 아들한테 크게 썼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두 번 세 번 이제 더 금년 내 이제 쏘게 돼 있고요. 네. 지금 이 삼국지가 됐죠. 브랜슨 그다음에 베이조스 그다음에 옐런까지 해서 이 우주 관광 삼국지가 아주 재미있게 전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우주 여행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주 여행 산업의 삼국지 싸움 어떻게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의 말말말 전해 드리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들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죠. 하지만 과대평가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월가의 말말말입니다. 자, 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CEO인 리온 쿠퍼맨인데요. When you look at Google, 당신이 구글을 볼 때, 그리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볼 때요. The economy is going to grow. 자,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금리가 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They are not overvalued. 그들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리온 쿠퍼맨, 최근의 금리 환경에서 채권 말고는 과대평가된 것이 없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쿠퍼맨의 이야기인데 네. 빅테크 기업들 뭐 더 갈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 끝에 나온 거냐면요. 채권이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채권은 피해라는 얘기를 아주 뭐 앞에 3분의 1을 얘기해놓고 네. 그것에 비교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뭐 좋다. 지금 보면 금리가 그 위치를 얘기하고 있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엄청 낮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은 과대평가됐던 것을 강조한 얘기 끝에 나오고요. 사실 뭐 리온 쿠퍼맨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자기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네네. 제일 많이 가는 게 알파벳이에요. 네. 그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 페이스북 요것만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걸 평가한 거군요. 자기 선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찾아올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건 채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쵸. 등등을 봤을 때 뭐 앞으로의 기술주들의 대형 기술주들의 이 성장은 굉장히 뭐 밝은 장밋빛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리온 쿠퍼맨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수익이 불어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금과 함께했습니다.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했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